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로 말씀대로 행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아이성을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였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다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성을 여리고성과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와는 달리 물건과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이 나누어 가지도록 허락하십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면 재물을 가질 수 있었는데 아간은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임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초래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 때는 적을 얕보고 스스로 자만하여 3,000명을 데리고 갔다 패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이성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체적인 전략을 따라 아이성 뒤, 곧 서쪽에 매복하였습니다. 아이성보다 병력이 훨씬 우세하였지만 수적 우위나 전투력을 과신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 패한 후에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 것을 말씀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며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여호수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와 비교하면 작은 성이고 또한 이스라엘 군사에 비하면 그 병력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아이성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심하여 모든 군대를 데려가지 않고 3,000명만 데리고 전투에 임하였다가 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소해 보이고 충분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 큰 걸림돌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소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굳이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작은 문제가 사실은 진짜 큰 문제인 것입니다. 때때로 아이성과 같이 쉬워 보이는 문제, 우리가 이미 겪어보고 해결해 보았던 문제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를 비롯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때론 실수하고 넘어져도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전진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주의 군기를 높이 들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